청춘 기물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무대들이 좀 새로운 무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연을 보시면요. 신동 환경 은혁의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모습도 그랬고, 여우기 같은 경우에 그 섹시 댄스를 지금 연습하는 거 보면서, 아, 너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렇게 공연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프닝이 굉장히 좀 웅장하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빌려서 드리자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공연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 좀 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G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열의를 보였던 멤버가 우리 희철이었었는데, 아, 예, 이게 어떤 계기로 하게 됐냐면 희철이 형이 다 시켜서. 장난 아니에요. 새벽에 잠 안 자고 못 자오네요. 빨리 그 방송에 나왔던 영상 말고 직캠 영상 봐서 연습하라고. 직캠을 봐야지 그 멤버의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다고. 가발 쓰네요 저보고. 제가 이번 콘서트에서 좀 많이 열심히 하고, 또 다들 멋있는 친구들이고 또 되게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G를 구성하고 멤버를 직접 캐스팅을 하고 우리 강인 씨도 도와주고 우리 규현 씨가 조연출을 맡아줬는데, 그래서 이왕 할 거 저희 또 어설프게 안 하잖아요 슈퍼주니어는. 그래서 각자 직캠도 보고, 저는 뭐 제시카 씨 팬카페에 가입했다가 드럼 양식 안 지켜서 강퇴도 당했었는데 그 진짜야. 그런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터졌어요. 그죠? 그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저희 멤버가 그냥 나 할래 해서 한 게 아니라 오디션 하고 싶으면 뭐 티처리 맡아서 오디션을 보고 너 비슷하다 좋아 오케이 통과 해서 몇 명 또 신동이 떨어졌어요. 아쉽게. 네.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멤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소녀시대 분들한테 야 너 무대할 때 너 포인트가 뭐야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소녀시대 분들이 음악방송 끝나고 보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실에 있는 펜싱 경기장에서 슈퍼주니어의 슈퍼쇼2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서울을 시점으로 서울을 잘 마치고 또 아시아 투어 잘 마치고 돌아와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년 정도에는 또 슈퍼주니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네. 인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슈퍼주니어의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 널리 알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노력하고 겸손한 그룹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곳까지 찾아오신 우리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어. 어요.